우선 발을 잘라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저는 LI한테 발을 넣을 건데 LI한테 발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한테 한번 살짝 넣어보자. 그러면 발을 넣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건안 나와야 되니까 얘한테 백그라운드 주고 UR을 줘서 이미지 폴더에 지금이 어딨냐면 지금이 스타일에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서 IMG죠? 올라가서 IMG 폴더 안에 여기에다가 바GF 만들었어요. 바 1.gif. 그래서 한 번만 나오게 노 리피트 시켜줄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봅시다. 나왔는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커? 이런. 저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아, 다시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걸 있는데, 이걸 써서, 50%라고 작업하면 되는데, 이걸 쓰게 되면, 나쁜 점이 뭐냐면, 호환성은 안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를 1픽셀. 저는 지금 그걸 생각 못하고 잘라놔가지고 컸는데, 사실 백그라운드 사이즈 1픽셀로 주시게 되면 되는데, 특히 이런 은행 사이트 같은 경우 호환성이 중요해요. 분명 익스플로어 8까지 맞췄을 거예요. 8까지 맞췄을 거예요. 만약에 모바일 디자인이나 반응형 디자인이면 전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거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네들은 몇 가지 지켰는지 익스플로어를 한번 확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킬게요. 익스플로 8까지는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해보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로 얘네들 몇 가지 지금 지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몇 가지 돼 있나요? 몇 가지 잘 나가요? 안 나와요? 인터넷이 느려? 우선 저도 확인해 보면 9를 한번 확인해 볼까? 좀더 느리긴 한데 아 너무 느리네. 뭐 9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9는 보시면 잘 나온 것 같고요 9는 잘 나와요 8 갑시다 8아 너무 느려서 갈 수가 없네 8 8까지 지켰으려나? 8도 잘 나옵니다 오케이, 8도 잘 나와요. 그죠? 8도 깨지는 게 없죠. 얘네들은 크로스 버전 신경을 쓴 거예요. 8도 깨지는 게 없어요. 8도 깨지는 게 없어요. 설마 7은 안 지켰겠죠? 근데 여기 지금 네모나게 나오는 것도 있죠? 이런 거 원래 동그랗게 나오는 네모나게 나오는 거는 보더 레디우스 CS3 써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C3 써가지고 원래 동그랗게 나오는 건데 네모나게 나오는 거죠. 뭐 E스프로 7까지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정말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뭐 7은 당연히 안 맞췄겠죠. 7까지 맞출 리가 없고. 오케이. 얘네 8부터 맞췄어요. 그러면 저희도 8부터 갑니다. 8부터 맞춰야겠죠? 7에서 다 깨지죠? 7은 안 맞췄어요. 이렇게 보면. 맞췄죠? 오케이. 그러면 8부터 갈게요. 우리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분명히 에러가 날 거기 때문에, 저는 좀더 잘라서 작업해 줄 거예요. 이미지를.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맞출게요. 이미지를 제가 맞출 거고, 저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한테는 여기도 리피트 다음에 여기다가 X 좌표는 0, Y축으로는 15 정도 줬으니까 우리도 15px 정도 한번 줘볼게요. 15 정도 한번 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내려갔고요. 15가 좀안 되겠네요. 14, 14로 맞출 거고요. 오케이. 14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도 들어가지만, 전체에 다 들어가겠죠? 전체에 다 들어가서, 여기다 하나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서, LI한테 하나로 만들어주고. 저는 이미지 교체 작업해서 최적화 시켜놓을 거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 1픽셀은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면 나머지도 들어갔죠. 나머지도 들어갔어요. 됐습니다. 그럼 현대 카드 하나 카드를 한번 보면, 얘는 이쪽에 공백이 있네요. 공백이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것만 패딩을 마진을 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것만 마진을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코딩에 가서 첫 번째 로그 박스한테 로그 얘한테만 마진을 라이트로 10px 정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마진을 라이트로 10px 정도 주면, 10px 줘서 확인해 보면, 네, 좀 뜯었죠? 뜯었어요. 더 뜯어야 될것 같죠? 13 정도? 13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스펠링 하나 틀렸네? 이쪽에 가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컨테이너 한번 살려볼게요. 제대로 영향을 잡혔는지. 이쪽 백그라운드 빼서 확인해 보면, 컨테이너 살려서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잉글리시가 여기 오른쪽에 딱 붙어야 되죠? 잉글리시가 오른쪽에 딱 붙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건딱안 붙었어요. 그죠? 요것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그러면 저거를 작업해 주시려면 이쪽에 가서 라스트 차일드란 선택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LI한테 얘는 LI한테 가서요. 여기에 가서 선택자 중에 라스트 차일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 이게 아마 이스프 7, 8에서 먹힐 거예요. 확인해봐야겠지만 라이트 차일드를 써서 얘한테 뭐라고 주냐면 패딩을 줬나요 우리가? 제가 먹히는 이유가 요거죠. A 태그 때문이죠? 그러면 라스트 차일드에 있는 A 태그한테는 패딩을 라이트로 0이라고 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라스트 차일드한테는 패딩이 라이트 0이다.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다 붙었죠? 그러면 끝. 마우스 오버 효과가 있나요? 마우스 오버 효과가 없죠? 마우스 오버 효과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우스 오버 효과 없이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컨테이너 다시 지워주시고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항상 뭐 해야 되냐면 크로스 브라우징 검사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크로스 브라우징 검사하셔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익스프로 8부터 잘 나오는지 이상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WCG랑 그 다음에 CSS 검사까지 한번 작업해 줄게요. 거기까지 할게요.